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오늘도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요. 요새 날씨가 진짜로 쌀쌀해졌잖아요. 쌀쌀한 날씨에 더욱 심해지는 피부 고민인 각질. 요 각질 케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새 저 정말 피부 화장이 잘안 맞거든요? 각질 영상 찍으려고 각질 케어를 더안한 것도 있는데, 여기 막 코옆에 끼임이랑 여기 볼 자체에 막 하얗게 뜨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랑 영상으로 데일리 케어 방법을 한번 해볼까 해요. 먼저 화장을 지우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세안을 하고 왔어요. 세안 단계에서 모공 클렌저를 사용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모공 클렌저는 각질보다는 모공이랑 피지 케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모공 클렌저는 패스. 우리가 흔히 이제 각질 제거하는 방법 중에 물 토너들을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각질을 케어해준다고 해요. 요, 화장솜에 토너를 이렇게 적셔서 손에 낀 다음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 슥슥 닦아내주면 각질이 케어된다고 하잖아요. 토너 자체에 이제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 방법은 정석적인 각질 케어 방법은 아니에요. 그 화장품 토너 때문에 각질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요 솜으로 피부를 닦아내기 때문에 각질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토너 단계에서는 이제 특별히 막 크게 기대하진 말아주세요. 자, 저는 주로 이 다음 단계에서 집중적인 각질 케어를 하는데요. 여러분, 각질 제거 방법에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와 물리적 각질 제거제가 있어요. 물리적 각질 제거는 우리가 아는 흑설탕 스크럽이나 그리고 이렇게 문지르면 때처럼 나오는 그런 필링 젤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 각질 제거제라 부르고요. 화학적 각질 제거제는 일반 이제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요 각질을 제거하는 성분이 들은 화장품을 사용하면은 자연적으로 각질이 녹아내리도록 만드는 그런 성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랑 바하가 있는데요. 바하는 지성 피부에 더 사용하기 좋고, 그리고 블랙헤드, 모공, 피지 관리하실 때 좋아요. 아하는 건성 피부에 좀더잘 맞고요. 화이트헤드나 피지, 요런 것들을 관리하실 때더 좋아요. 저는 요 코에 피지를 관리할 때는 바하를 가끔씩 쓰고요. 피부에 각질을 제거할 때는 아하를 쓴답니다. 이 아하라는 성분의 정식 명칭은 글라이콜릭 애시드라는 성분인데요. 1%부터 2%, 7%, 8%, 10%. 여러분 피부에 맞는 퍼센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다행히도 10%도 잘 맞기 때문에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각질을 묵혀뒀다가 한 열흘에 한 번, 2주에 한 번, 요 정도 사용해 주는 방법인데요. 시드물 밀크필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아니라 락틱 애시드라는 성분이 20%나 들어가 있는 아주 강력한 제품이에요. 락틱 애시드는 젖산에서 이제 유래된 성분으로 천연 성분으로 볼수 있는데요. 글라이콜릭 애시드도 그렇고 락틱 애시드도 그렇고 EWG 등급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둘다 4등급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천연인데도 성분이 이럴까요? 이 성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나타내는 그런 지표보다는 워낙 효과가 좋고 자극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 사례가 많고 이제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등급 정도로 지정된 것 같아요. 피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정말 아프고 자극적이겠지만 잘 맞는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이만큼 확실한 각질 제거제도 없는 거죠. 근데 요 20%를 얼굴에 바르면 진짜 무리가 오지 않을까 싶죠. 물론 자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요거는 씻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자극이 덜할 거라고 아마 생각이 돼요. 요 밀크필은 그냥 투명한 에센스 같은 형태인데요. 얼굴 전체에 도포하고 뭐한 5분 정도 있다가 물로 씻어내주면 됩니다. 그 5분 사이에 이제 각질이 녹아내리는 효과가 일어나니까 정말 산도가 높은 제품이겠죠. 얼굴에 바르겠습니다. 지금 18분이니까 저는 3분만 있겠어. 아, 벌써 피부가 조금 따끔따끔해요. 저는 다행히도 아하, 바하, 레티놀 모두 잘 맞는 피부라서 자극적이지만 효과 좋은 성분들을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 엄청 따가워요. 아, 이거는 사용할 때마다 적응 안 되는 따가움이에요.
여러분, 아픈데 꼭 5분까지 참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많이 따갑고 아프면은 바로 씻어내 주시면 돼요. 처음에만 좀 따갑고 괜찮네요. 근데 냄새가 엄청 안 좋아요. 이 뭐뭐뭐 산으로 끝나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함량이 높을수록 이제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이건 무려 20%나 들어있으니까 진짜 냄새가 정말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식초 냄새 같은 냄새가 나요. 네! 이제 5분이 지났고요. 저는 얼굴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것 없이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고 왔는데요. 이거는 워낙 아하 함량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즉각적인 피부에 효과가 있어요. 피부를 만졌을 때 맨들맨들 그리고 보들보들한 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 효과를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내일 아침, 화장할 때. 화장이 진짜 잘 먹나 안 먹나는 내일 아침에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다시 스킨케어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보습력이 있는 토너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정리해 줄 거예요. 피부에 각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초 제품도 조금 더 잘 먹겠죠? 다음으로 데일리 단계에서 원래 바하 로션을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아하로 이미 각질 케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다음엔 이제 얼굴에 에센스를 고르게 펴발라 주시고요. 확실히 피부결을 만지는 느낌이 훨씬 달라요. 진짜 보들보들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크림 단계에서 이제 굉장히 꾸덕하고 리치한 제형의 크림을 발라가지고 이제 각질이 잠잠해질 수 있게 눌러주는 밤사이에 각질을 촉촉하게 잠재워주고 눌러주는 그런 단계를 가져요. 굉장히 꾸덕하고 리치한 타입인데요. 얼굴 전체에 도톰하게 펴바르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이제 워낙 꾸덕한 제형이기 때문에 손에 열을 이용해서 펴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거 냄새 때문에 호불호 갈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적응이 돼서 그런지 참을만한 것 같아요. 짠! 아주 기름진 피부가 완성됐죠. 최근에 피부 케어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하냐고 각질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선 잘 구분하셔야 될게요. 이 각질이 내가 진짜 피부에서 탈락된 각질들이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건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피부가 재생이 돼서 턴오버 주기가 지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각질들은 제거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피부에 수분을 지키고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각질들이 너무 예민해지고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 각질들을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한 며칠 동안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부위에 보습을 잘 해주셔가지고 각질을 진정시켜야 됩니다. 나 열심히 각질 제거하고 문지르고 했는데 왜 이 각질들이 도대체 안 없어지는 거지? 이런 경우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내 피부가 지금 너무 예민해지고 그리고 너무 수분이 부족한 건 아닌가 요거를 한번 되짚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질이라고 다 나쁜 각질 아니에요. 각질의 누명을 풀어주세요. 그럼 저는 요 상태로 취침해서 각질 제거가 만족스럽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밤 하세요. 아침에 만나요. 네 여러분 날이 밝았어요. 저는 이제 아침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서 지금 화장을 한 상태예요. 어제 제가 각질 관리를 충분히 해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화장이 얼마나 더 매끄럽게 잘 먹나 확인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는 사용하지 않고 화장을 했습니다. 피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피부가 푸석하면 제일 많이 티나는 곳이 요 볼이랑 코 옆인데요. 볼에도 프라이머를 하나도 사용 안 했는데 화장이 안 먹고 들뜬다는 느낌 하나 없이 이제 착 안착됐죠. 코 옆에 이제 화장이 뭉치고 끼는 느낌 없이 착 잘 먹었어요. 콧등에도 화장이 군데군데 뜨는 느낌이 없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장이 들뜬 느낌이 없습니다. 각질 제거를 하고 나면 무엇보다도 그 다음날 화장이 정말 잘 먹어서 기분이 좋아요. 대신 너무 잦은 각질 제거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고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맞춰서 적당한 텀을 두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출근하러 가요. 여러분, 오늘도 지름하세요. 질러요.